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식스센스 촬영이랑 구찌 행차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거 키지 않으면 소파에서 안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드디어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영상을 켰고요. 브이로그인 만큼 뭐 자세하게 제 나름 한번 노력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콜라랑 쓰레기가 있어요. 그거 일단 치워야 되거든요. 플라스틱들이 모아주고 옮기고. 저는 막 매일 청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제 허물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치워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청소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거제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요, 커튼이. 와. 바단가 봐요. 전잘안 보이는데. 일단 저는 오늘 아침 촬영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지금 9시 반 정도 된것 같거든요.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해서 몸을 풀었습니다. 아 몸을 풀었대 짐을 풀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예능을 촬영하러 온 건데요. 거제도에서 살아남는 거 이제 촬영하러 왔는데요. 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좀 시작하기 전에 비하인드를 이렇게 찍는 건데 일단은 도착을 했다. 이거를 찍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켜봤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그거 같네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캐리어를 쌌단 말이에요. 이 기분이 뭔가 해외 콘서트 오랜만에 온 기분? 해외 콘서트 오면 항상 호텔에 도착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짐 풀고 이러거든요. 그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 모습을 뭔가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것 같네요. 진짜 장시간 이동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몸도 지치고. 네, 아무튼 도착했고요. 내일 아침 새벽에 바로 떠납니다. 내용을 안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거기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재미있게 촬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호텔 자랑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보면 여기 이렇게 조그만 부엌, 손 씻는 데가 있고요. 여기 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침대 있고요. 잘 부탁해 침대야. 화장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매니저 형과 함께 여기서 같이 지낼 예정이고요. 또 뭔가 새로운 게 있다면 찾아오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는 스쿠버 풀장에 와 있는데요. 네, 여기 온 이유는 예능 찍으러 제주도 촬영을 가는데 우도로 가요, 우도. 거기서 이제 뭐 해산물도 따고 바다도 들어가고 뭐 저한테 뭐 많은 걸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차 갑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수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물놀이는 해봤지. 그래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이제 세훈이도 같이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따 세훈이랑 함께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이따 봬요, 여러분.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방이 편하게 뭐 사이가 안 편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 씨가 예능 촬영 때문에 프리다이빙을 배워야 된다고 단체방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프리다이빙 나도 무조건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카이 씨는 옆에서 이제 강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고, 저는 이제 옆에서 혼자 저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옛날부터 해적 촬영 때문에 배웠었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몸 좀 풀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다 끝나고 일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가려고 샤워를 하고 나왔고, 이제 카이 씨는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취미로 좀 만들어가지고 저랑 함께 좀 이렇게 프리다이빙도 함께 하러 좀 다니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카이 씨 덕분에 오늘 오랜만에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누구한테 얘기하셨나요? 저희 매니저분과 함께 상의 좀 부탁하고 찍어주시면 오케이인가요? 오케이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저 몰라 뵙고 저 건방지게요. 아, 이거 브이로그인가요? 힘들다. 오늘은 또 어떻게 찍어보지? 이건 브이로그인가요? 저 손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아우, 반가워요 여러분. 이건 브이로그예요. 스트레칭을 하는 칼. 지금 브이로그 지금 연습 중입니다.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카메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찍히는 게 브이로그잖아요. 저의 일상적인 모습을 고민을 하는 카이. 꽃을 보고 감수성에 빠진 카이. 브이로그 연습 중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는 카이. 이게 브이로그입니다. 신개념 브이로그. V하늘로. 뽐내는 로그. 브이로그. 집에서 차 뺐습니다. 제가 대충 집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왜 이런 상태냐면 먼저 택배가 왔는데 밖에 이제 베란다 바닥을 좀 깔아서 거기서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꼭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집 인테리어, 내가 직접 바닥까지, 이게 약간 저의 로망 아닌 로망이어가지고 타일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뭐 벽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플라스틱 데크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제 뜯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만의 인테리어, 저만의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살짝 이렇게 보시면 빨래 건조대인데 항상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깐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빨래 건조대를 뺐어요. 이거 좀만 치우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우냐? 이거를 반으로 잘라야 돼.
원래는 이게 도와줬었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아, 그치?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잘 나와. 이거는 잡고 있어? 부셔. 여기 다 이렇게 떼야 돼. 빨리 짠 이거 해 빨리. 어, 이거 있잖아 그 통 아저씨 하는 거 짠. 됐다 완성. 빠라바빠밤스 아송송핑퐁뿅. 우와 여름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조용히 하세요. 아 미안 브이로그지? 이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기에 이제 뭐 초록초록한 거 놓고 나중에 완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뛰실 때 한강원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와. 갑시다. 진짜 예쁘다. 내일 광고라서 한강 걷고 있는데. 와, 너무 예뻐. 오른쪽 보면, 풀. 걷다 보니까 어느 생각 어두워졌네.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약간 나랑 함께 걷는 기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책하는 기분? 제가 이렇게 한강을 혼자서 걸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왜 사람들이 한강 와가지고 걷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어폰 챙겨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걸어야겠어요. 저는 지금 혼자 걷는데 혼자 걸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치는데 지금은 혼자지만 영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혼자가 아닌 것 같네요. 좋네요.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한강에는 다양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벤치가 있네. 여기서 남산이 보이네. 저게 남산타워 맞나? 저기 멀리 비치는 게 남산타워 같은데? 확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늘 봐. 보랏빛이야. 잠깐 쉬다가 또 와야겠다.